이사님은 베트남 사람인데 호주 이민권자예요. 18살 때 호주로 가가지고 프린트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직접 공장을 차려가지고 프린팅 한 거의 30년 가까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에서 퀵실버, 빌라봉, 록시 이런 그 호주 정통 브랜드들이 있어요. 허리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나이키 회사에서 하는 건데 그 브랜드도 이제 프린팅 한 2년 전에 베트남으로 오셔가지고 이 공장을 새롭게 세팅하면서 스마트 팩토리로 만든다고, 디지털 프린팅, 실크 스크린, 펜필름 프린팅, 다양한 기법을 좀 세팅을 해서 소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자왕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설 연휴 때트 헐리데이인데요. 뭐하냐, 할 일도 없는데 공장 가서 일하자 라고 사장님이 연락이 와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홍몰이라는 곳에 위치한 오아우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세 마리 개가 나왔죠. 베트남 사람들은 다들 고향에 가는 시기지만 고향에 갈 수 없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사장님은 두 개의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디지털 프린트라는 너무 험난한 길을 다 헤쳐나가신 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인드. 지난 화에서 공장에서 보셨듯이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하시죠. 10년 전에 구입한 이스라엘계 미국제 코닛이라는 브랜드의 DTG 머신을 이미 구매하셔서 오랜 수련을 하셨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최고의 DTG 전문가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두 개의 회사 코닛과 에이온 두 군데의 테크니션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면서 기계적인 문제는 스스로 다 고쳐낼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넘쳐 흐를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시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로로 만들었고 그 결과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솔루션을 찾아내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DTG 프린팅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잉크와 프리트리트먼트의 가격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듀퐁사의 DTG 잉크가 1리터에 145불이니까 한 16만원이 넘어가죠. 운송비 제외하고요. 게다가 충분히 도포해줘야 되는 전처리제는 리터에 $17,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제가 직접 DTG 프린터를 운영할 때도 직원들이 테스트해보고 만들어 볼 때마다 이 낭비되는 잉크값, 그리고 판매도 하기 전에 막 잉크를 한두 병씩 막 다 소비해버려서 샘플 만들고 테스트하느라, 게다가 프리트리트먼트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는데 야, 정말 스프레이 뿌리는 소리가 돈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사설 업체에다가 한번 인쇄를 맡긴 적이 있는데 요 티셔츠 뒤에 요만한 거를 한국 돈 12,500원을 받더라고요. 와. 하지만 사장님은 거침없이 뽑아냅니다.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자기가 보고 싶은 모든 샘플은 마구 뽑아내면서 테스팅합니다. 장비병이 좀 있으시고 돈도 좀 있으셔가지고 그런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해요. 예전부터 사장님이 목표로 삼았던 DTG 프린터나 일반 프린터는 똑같이 프린터다. 일반 프린터는 종이를 집어넣고 DTG 프린터는 티셔츠를 집어넣는다. 이 종이와 티셔츠가 동일선상에 두고 같아졌을 때 정말 쉬워질 것이다. 제 경험상으론 미친 생각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DTG. 어우. 게다가 저는 전처리제에 대한 솔루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 DTG 비즈니스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프리트리트먼트라는 공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티셔츠를 종이처럼 만들어서 쉽게 프린트 기계에 넣고 프린트 해내고 간단한 프레스 공정을 끝으로 그냥 바로 입으시면 되는 티셔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참 쉽죠? 하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R&D 개발을 해야 했었고요. 티셔츠를 프린팅이 끝났더라도 워싱 테스트를 통하고 그 결과물이 만족하게 나올 때까지 노력을 한 거죠. 최근에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고 이제 양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준비를 끝냈습니다.
DTG의 최적화된 원사와 재직 방식을 통해서 DTG 전용 티셔츠를 만들어냈고, 전철 이제는 미국과 호주 3개 회사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가지고 적절한 배율로 믹스해서 만들어낸 레시피를 완성해냈고요. 전철 이제 처리 과정을 위한 로터리 머신을 스스로 개발하셔가지고, 기업 비밀이라서 제가 막 설명해 드릴 순 없지만 6개의 헤드가 그 프로세스에 맞게 정확하게 처리가 되면서 전철이 제가 티셔츠에 완벽하게 안착을 한다고 합니다. 퍼펙트하다 이런 말 감히 할 수 없거든요, 제조업에서는. 그리고 다른 전철이제 생산 업체들을 과소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사장님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티셔츠를 종이처럼 만들겠다, 모든 공정을 다 공장 내부에 보유하면서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어낸 결과물, 저는 자신 있게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장님이 꿈꾸던 제품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품질을 인정받고 세계 유일한 제품이 된다면 이 사장님의 엄청난 성장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입니다. 오늘은 설날이에요. 설날이라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공장에 사장님이랑 저랑 둘이서 와서 뭔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프리트리트먼트라고 디지털 프린팅 하기 전에 하는 전처리제에 대해서. 이 티셔츠도 이 기계로 만든 건데요, 몇 번을 빨아도 색깔이 날아가지도 않고. 오늘은 BTS 사진을 가지고 프리트리트먼트 그 레시피를 변경해 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화학 물질 중에 한 가지가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것의 비율을 다시 맞춰가면서 최적의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퀄리티도 보고 영상도 지금 찍고 있는데요, 무소울이만큼 퀄리티를 너무 따져요. 며칠 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 클렌징과 노즐 테스트를 해봅니다. Today we're gonna test all kind of treatment. We're gonna label four corners just to show you how important the treatment is. We marked all the fabric already, so now we're gonna test. Okay, this is we start number one. Ma pugni con la storia, si sa, noi del sud abbiamo corta la memoria. Nel giorno della festa ricerchiamo tra la folla quel sorriso che brillava ad ogni giro della giornata. This is number one. Se togli spazio alla tenerezza, resta il silenzio di fondo mio anonimo. Number two. This is number two. Preferisco il rumore della libertà. This is four. This is more treatment. Very different. This section is finished. This is all complete in the video one. Okay. Right? This. So which one? I like number three. Yeah, everyone says number three is okay. The number three one, it seems to be a lot safer to do, but let's see what after the wash test. Oh, say after wash test. I'm doing the wash test now. Mm. I want to see. Stronger. Wow. Work. How about work? Mini color test. Mini color test. L'indifferenza resta il silenzio di un. Oh, this design is still a lot. Crazy too good.